왜? 네가 옳다라는 걸 알지만 부모로서 조언을 할때 부모는 인생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옳은 얘기인데 하지만 애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 일단 수가 틀리면요 10대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일단 수가 틀리면 귀를 닫아요 찡착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성현의 말씀을 퍼부어도 어떻게 돼요? 자동이에요 찡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장땡이야? 자 어른이야 여러분들이 애들하고 싸울 순 없죠? 얘기를 해봐. 근데 이 새끼가 대화할 준비가 안돼 있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 3대째 외교관 집안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요. 그죠? 그걸 빚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 분명히 나한테 이랬다. 다음에 봐. 그럼 그냥 무슨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빚을 첨가해서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EBS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 You can stop the merry round whenever you like. 자, 뭐야? 너는 stop 멈출 수 있어요. 뭐를? merry-go-round가 뭔지 아시죠? 요즘 에버랜드 이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merry-go-round라고 그래갖고 목말들 이렇게 세워져 있고 뱅글을 도는 거 이름 뭐냐고? 맞아, 그거야. 그죠? 회전 목마야. 여기서 회전 목마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mess-up이죠. mess야. 그냥 개판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뭐가? You can stop the merry-go-round. 왜 개판이야? 나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자식은 내 얘기를 워워 이렇게 들으니까요. 그죠? 이거를 멈추면 돼. Whenever you like. 언제든지 네가 원할 때 그냥 멈추면 돼. By simple.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뭐 하는 거야? 뻔하죠? 뭐 하는 거야? 그냥 입 닫고 그냥 가는 거죠. 아유, 됐어, 됐어, 알았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뭐, silencing. 아니면 뭐가 좋을까? withdrawing 있죠 withdrawing 그죠 이런 데 들어가야 되겠죠 왜? 아니 그냥 뭐 하는 거야 피하는 거죠 그죠 simply withdrawing이 되겠죠 혹은 withdrawal 뭐 이런 것도 좋죠 자 다음 don't walk out with an angry reply like well I just trying to be nice and look at how you treat me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같이 감정으로 맞서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세요 제가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인데 상대가 감정이 격앙되면요 웃으세요 쉬쉬쉬쉬. 그리고 사태를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Don't walk out. 하면 무슨 뜻이야? 자, 걸어서 도망가지 말란 말이야. With an angry. 열받아서. Refrain이라는 말 되게 중요해. 뭐야, 이거? 그냥 뭐야? 클리셰예요. 클리셰가 무슨 뜻이야? 클리셰. 프랑스어죠. 뭐야? 그냥 진부한 말. 자주 하는 말. 늘 반복하는 말. 이거죠. 늘 하는 말이야. Refrain이라는 건 뭐냐면 이딱 상황에서 어울리는 뭐야? 시그니처 말이죠. 그걸 Refrain이라고 해요. 물론 이게 원래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야? 이거 원래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공공장소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Refrain from smoking in this area. 이거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이 구역에서 흡연을 refrain 자제해 주세요죠. 원래의 뜻은 자제하다야.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맨날 여기 가면 이렇게 써 있지. 지우고 여기 다 뭘로 고쳐놔요? 이렇게 고쳐놨죠. 어쨌든요.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진부한 말 어떤 게 있어? Well, I just trying to be nice. 나는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근데 그러고 look at 꼬라지 보란 말이야. How you treat me? 네가 나한테 대하는 방식을. 즉 이게 무슨 얘기야? 부모가 흔히 하죠. 난 너한테 그냥 친절하게 이랬는데, 넌 지금 나한테 왜 이따위로 대해?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Don't 앞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Instead 그러기는커녕 say 말하세요. Something 무언가 humble하게. Humble이 뭐야? 그냥 덤덤하게. 이거 뜻 겁나 많다 그랬죠. Humble은 뭐예요? 이중어예요. 이중어가 뭐냐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뉘앙스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 이런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단어 어떤 게 있어요? 가령 humble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exploit 같은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그죠? 예를 들면 humble 하면 welcome to my humble house. 저의 누추한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인데 여러분도 어떻게 들어? 우리 집에 따라가 뭐 이게 씨발 누추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exploit.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제 스태프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분들 제가 exploit 하는 거죠. 뭡니까?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exploit은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사람을 착취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말해봐. 내가 그런 거야? 그 웃음 아니, 뭐야? 자, 어쨌든요. explore.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따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Say something humble and accurate. 무슨 뜻이야?
그냥 어떤 얘기를 하는 얘기야. 덤덤한, 겸손한 게 아니죠. 부모 자식이랑 겸손하겠어. 그냥 담담하게 말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담담하지만 어떻게 말하라는 얘기야. 아크릴, 똑 부러지게 말해놓으라는 얘기죠. 뭐라고, such as, 예를 들면 I can see, 어, 알겠어, I can see, 알겠어, 뭘 알아, you aren't in the mood, 넌 지금 기분이 아니구나, 뭐 할 기분, 채팅, 말할 기분이 아니구나, 어, well, 그러면 maybe later, 나중에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절대 애가 빡쳤다고 같이 감정의 도가니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애는 그냥 애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다독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템퍼를 잃으면 안 돼요. 그 대신에 화를 한번 내려고 작정을 하면 걔 불같이 돼서 때려잡으세요. 미친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를 내서 무자비하게 때려잡으셔야 돼요. 아예 그냥 앗소리도 안 나오게.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화를 낼 거면 무조건 화의 목적은 뭐예요? 상대의 제압과 불복이에요. 다른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어,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이야. 귀한 조언이야. 그죠?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Unless their nastiness is persistent. 자, 그들의 나쁨이, nastiness는 뭐야? 상대에게 무례하고 틱틱거리는 거를 nastiness라고 그래요. 그들의 무례함이 is persistent, 지속적이지 않는다면, 그죠? 지속적이면 뭐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섬기는 말 중에 하나인데 뭐예요? 이거죠. 저의 격언이죠.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무슨 뜻이야? 이거밖에 없죠. 답은요. 뭐야? 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죠. 좆도 패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nastiness가 뭐야? 이런 나쁨이 persistent, 지속적이지 않다면, 즉 일시적으로 애가 그랬을 뿐이라면, 어슈, 가정하세요. 뭐라고 가정하라는 얘기야? 대디하라고. 뭐를? The interaction, 그 상호교류, 즉 흔히 뭐라 그래 이걸? Conversation이죠. 그 대화가, 그죠? 대화라고 하세요 여기서는요. 그 대화가 more of an opportunity, 더 기회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기회? 애한테 무슨 기회야 그냥? 부모와의 대화는 dumping the garbage야. 그냥 하루의 쓰레기를 부모한테 dumping, 낙하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n, 뭐라기보다는 a reflection, 반영이라기보다는, 뭐의 반영이야? Your overall relationship, 너의 전반적인 관계라고 생각, 그 진작에 받아들이지 말란 얘기죠. 그냥 애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았고 그 기분이 안 좋았던 쓰레기를 나한테 그냥 방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를 피하시고 나중에 애가 멀쩡해졌을 때 다시 대화를 시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하란 얘기예요? 뭐하란 얘기야? Withdrawing이죠. Withdraw가 뭐예요? 후퇴하다예요. 빠지는 거야. 왜?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안 이러는 거죠. 쉽게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효는 뭐라 그랬어? 백행지본이라 그랬어. 뭐예요?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된다 그랬죠. 항상 효도하세요. 효도, 그죠? 효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자, 다음 걸 한번 봅시다. 칠판 저쪽 지워두면 기계 같은 거 없나? 자, 그 다음 거요. 자, If you say it to you, 내가 만약 너한테 말한다면 Don't think of a white bear, 뭐야? 흰색 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You'll find it difficult, 너는 어려움을 발견할 거야. 이승 감옥 적어줘. 뭐하기가 어려워.